남자 신혼복 생활 저고리, 생활 한복 저고리 제도 들어갑니다. 보고 한번 더 보고 이거 저 보여주세요. 보세요. 알겠어? 이거 돌려주세요. 이거 저고리를 요런 모양을 할 거예요. 요런 모양. 방탄소년상이 옷을 입고 오는 그 저고리도 합니다. 가면 다리면 안 된다. 없어지는 거야? 예. 어머니야, 어떡하노? 가면 다리면 안 된다. 비싼 걸 제가 쓰고 있는데. 아니, 아니, 그냥 쓰는 거는 괜찮은데, 다리지 말라고. 다 날라가겠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뒷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가슴둘레는 100이고요. 길이는 80으로 했어요. 어깨 넓이는 48이고요. 소매 길이는 65에서 65로 했어요. 부리는 28을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시작할게요. 위에 요는 깃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2에서 15를 띄웁니다. 띄우고 반장님. 보여요? 이거 좀 잡아줘 봐요. 내가 잘못하니까 일로 와서 이거 좀 잡아줘 봐요. 선생님 하는 거. 자, 여기서 응? 그대로 해보셔도 괜찮아요. 제발 해도 돼. 자, 그 장을 먼저 이렇게 그립니다. 그려놓고, 이렇게 하고, 요 위에는 깃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요까지는 48, 그 다음에 1cm 들어앉는 부분을 뒷부분으로 잡아요. 먼저 이렇게 선을 긋고 이 부분에서 1cm 내려오고 요는 2.5 내려 올라간 선을 잡아서 1cm 잡아서 두 선을 지나는 거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2.5 올라가고 1cm 내려왔는 거를 길이로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서 1cm 들어간 선을 뒷품 선을 잡았어요. 요 선은 여기서 12cm를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0.7 정도를 이만큼 없어졌어. 엠피시켰어요. 그럼 실제로 작아지겠죠. 그럼 2번은 10분의 바스트 플러스 13을 해야 되고요. 보통 남자들은 4분의 바스트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4분의 바스트를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5를 했어요. 2.5를 등 길이 46까지 해서 사각형을 딱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기장을 저고리를 한이 정도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이만큼 그렸어요. 그린 데서 엉덩이가, 남자들은 가슴 둘레보다 엉덩이가 적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1.5 나간 선에서 허리선까지만 살짝 해줬어요. 그 다음 여기서 직각으로 1cm 올리고 트임을 15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B로 하고 요 자르는 거. 왜냐면 뒤에 우리는 여기 등솔 안 박을 거기 때문에 통솔로. 요크에도 이렇게 골성, 골성. 그럼 뒷판은 다 됐죠. 요크선도 바로 요렇게 되도록. 요크선을 쌤 요거 해가지고 이거 체크로 해가 이렇게 핀 이걸로 딱 친다. 핀딱 쳐도 전혀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핀딱을 쳐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 갈게요. 요거 그대로 해서 5cm 띄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툴박스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부분에서 목점이 플러스 1cm에서 1번 그 다음에 여기 진도 4분의 파스트 해서 여기 2번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공들이랑 공들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요 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그려주겠죠. 그리고 여기도 앞길이 등길이
해서 1cm를 앞에 이렇게 쳐주면 그렇게 되면 요 부분 있죠. 요서 0.5 내려가야 예뻐. 0.5 내리고 요 부분은 1cm하고 2.5 해서 3.5를 내려요. 3.5를 어디요? 여기서까지는 2분의 어깨 너비. 어깨 너비에서 2.5 들어가는 부분이 아픔이 돼요. 2.5 들어와서 아픔을 그렸어요. 그럼 요 3.5 내려온 선하고 0.5 내려온 선을 사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 부분도 동일하게 2등분하고 2cm 내려오면 요 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혼자 떨리네요. 네, 이걸로 해가지고 이 부분 여기서 동일하게 1cm, 1cm 들어가는 이 부분을 3cm를 맞춰서 이거는 싹 들어가 뿌릴 때 남자들 거예요. 3.5를 맞춰서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그럼 요거 살짝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전체를 재고 이렇게 해서 25.5가 나오고 이 부분도 동일하게 나왔는 요 선에서 항상 요 선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하게 1cm, 1cm 들어가는 요 지점을 3.5로 잡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뒤가 26이 나왔고 앞에 25.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동일하게 4분의 파스트 플러스 2 내지 2.5 아픔 0.5 잡아줬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근육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서 엉덩이까지 직선을 쭉 내렸어요. 누르고 요 끝에서 1.5 나갔잖아, 그죠? 여기도 동일하게 1.5 나왔네. 요 선하고 허리선까지만 이렇게 그리고 직각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예,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같이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거 곱자로 기장을 1cm, 1.5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 나가는 선은 선을 어떻게 잡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트임은 15cm를 같이 하고 남자들 트임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섭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섭선은 이 전체에서 2등분 이 전체에서 2등분하고 원래는 2등분하고 여기서 또 2등분 2등분해서 이렇게 다는데 요새는 많이 넓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직선으로 그냥 쭉 약간 A라인 식으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 선 넓이는 14 정도 했어요. 14. 14 나가는 거 하고 요 3cm 하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어요. 요는 14, 여기는 3cm.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핀턱으로 잡을 건데 이 목판 깃을 잴 때 남자들은 많이 내려오는 거 안 좋거든. 목지점 있죠. 목지점 플러스 1cm는 요 지점을 통과하는 선으로 잡는데 이걸 그릴 때 목판 깃 그릴 때 따로 그리지 말고 요걸로 요새 요까지는 2분의 뒷목둘레 뒷목둘레를 그리면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버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요새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이에요. 이걸 골선하고 이 넓이는 몇 cm 하면 좋냐면 3 내지 4cm 3 내지 4cm 요거 동일하게 요거랑 그대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한 2 내지 2.5 나오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요 이 부분 있죠 쭉 올라오는 요 선에 맞춰서 이 부분이 2에서 2.5가 가장 적당한 못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길이 방향 표시하시고 이렇게 하면 남자 저거는 다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주머니 비치는 이 사람 키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5cm 정도 내려오는데 여기서 5cm 정도 내려와서 약간 기울어지게 여기다가 16 정도 16에 18 정도 그리면 가장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16, 18 들어가고 이 부분은 3cm 여기도 동일하게 펜트 타고 되겠죠. 장식을 하고 싶으면 그럼 여기 16에 18 정도 잡으면 주머니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길방향 표시하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섭선도 동일하게 이렇게 F 그러면 B 다 됐죠. 오늘 21년 3월 9일 남자 한복 목판기 저고리다 방탄소년 입은 목판기 진짜 이것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소매는
돼, 여기. 그러면 팔 둘레를 세서 손 네 개가 들어가서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거를 그 안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뒤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중심선을 이렇게 다 쓰고 보이게 하려고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이렇게 소매선 높이 여기 소매선 높이인데 3분의 암을 하면 약간 딱 맞는 옷이 되는데 생활화목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잡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잡으니까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3분의 암으로 어떻게 잡냐면 아까 요 한번 보세요. 이게 잘 돼 있는 게 여기가 3분의 암으로 돼 있어요. 26하고 25.5 하니까 51.5예요. 여보세요. 51.5잖아. 51.5에서 1cm를 빼서 이 부분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소매선 높이에요. 소매선 높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앞에 0.5를 빼는 거예요. 25.5니까 5 빼고 여기서 25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25를 이렇게 잡고 여기는 26인데 5 빼고 25.5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25.5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먼저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어주고 그 다음에 소매산이 앞으로 소매산을 그렸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잡냐면 이 부분을 전체를 3등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3등분 하는데 그러면 딱 맞게 되기 때문에 3등분 안 하면 여기 무조건 5 내지 6cm 잡으면 돼요. 우리가 얼마 잡았냐면 6cm를 잡았어요. 6cm. 6cm를 잡고 여기는 5.5만 잡았어요. 5.5 여기도 5.5 여기는 4cm를 잡았어요. 4cm를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부분에서 0.7을 이렇게 내려줘야 앞으로 싹 솔리면서 생활한복이라도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에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여기도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여기 직각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그러면 이 부분이 4cm하고 5cm하고 4선을 꽂고 5하고 5.5하고 6하고 4선을 꺼서 요 직각으로 어디요? 이 4선의 직각이에요. 이렇게 원선의 직각이에요. 이 4선의 직각이 아니고 그럼 여기는 반보다 0.5 많게 이거는 반보다 0.5 작게 여기는 반보다 0.5 작게 여기도 반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내려왔네. 0.5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면 예쁜 암을 그렇게 되겠죠. 위에서는 다 되고 그 다음 밑에 중심에서 0.7을 내려가면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잡으면 선생님 여기서 자동으로 여기 1.5가 이동이 돼요. 1.5가 그렇게 해야 손이 앞으로 솔리고 예쁘거든요. 18을 했기 때문에 여기 14 여기 13대 다트를 3cm 줄 거거든요. 그럼 17 되는 지점에서 먼저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는데 우리가 커프스를 10cm 잡기 때문에 여기서 커프스를 먼저 이렇게 잡아라 잘라주고 그러면 여기서 15cm 되는 지점하고 요 14, 여기서 14 한다 했죠. 14cm 되는 지점을 커프스 빼고 완성선을 그리고 여기는 얼마요? 3cm를 넣은 요 선을 완성선을 그리는데 요 선하고 요 선을 같아야 되거든요. 재니까 여기 0.5가 모자라서 0.5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여기서 6cm 들어가는 부분부터 해서 3cm를 잡아서 어디까지 올리나 하면 여기는 한 18 정도 올라가면 돼. 몇 cm 올라간다고요? 18cm 정도가 다트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 남자들도 뒤 앞뒤 표시가 되면서 그럼 여기는 자, 밑에 여기는 얼마요? 5 곱하기 28을 이렇게 장식을 넣든지 조각을 하든지 해서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엘보선은 어떻게 닿냐면 전체 2등분 전체의 2등분에서 전체 2등분 62, 4, 6에서 3cm 내려오는 거 3cm 내려오는 이 부분이 엘보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ELC이라고 잡고 이거는 F, 이거는 앞이라고 잡고 이거는 B, K
길하고 좁고 길 방향은 하나만 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오늘 20일 3월 9일 이렇게 되면서 남자 소매 제도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이것 찍어.